쫓겨난 사람 일부는 불법 주택에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시민들의 휴식처인 청계천. 조선시대, 쫓겨나고 밀려난 사람들은 천변을 가득 메우게 됩니다.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빈민들이다 보니까 이 사대문 안에 번듯한 집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었죠. 생활을 하려면 어쨌든 물이 필요하니까 대천변에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요. 갈수록 사람들이 도로를 점유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들이 움막의 형태로 들어가서 이런 쪽으로 모여 살기 시작을 하니까 본류 주변에 다 몰려서 살게 되는 것이죠. 1960년대에서 70년대 청계천 반자촌을 기억하시나요? 조선시대는 이보다 더 열악했던 걸로 보이는데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움막이 가득 차 결국 강바닥을 파내야 할 상황까지 갔습니다.